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뉴스와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곳이 있어요. 그 네이버에 보니까 어떤 기사 형태로는 아니고 그냥 웹상에 올리는 이런 형태로 어떤 내용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 뉴스와 논단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이상한 사람이다, 웃기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밝혀드리려고 할게요. 이 뉴스와 논단이 전광훈 씨를 아주 맹종을 해요. 그리고 전광훈 씨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저에 대해서 공격적인 내용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린 게 있어요. 4월 달에. 안희한 목사, 전광훈 목사는 이단이다. 안희한 목사는 연일 전광훈 목사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하루에 유튜브 동영상을 3, 4개씩 올려 특정 개인만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보다 객관하고 상식화해야 한다.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꽤 됐죠. 그렇게 여러 개 올리던 거는요. 지금 여러 개 안 올린지도 또 꽤 됐어요. 근데 옛날 얘기를 이제서야 끄집어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식의 목소리 비판을 내려면은요, 형평성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전광훈 집단에서 제가 3개, 4개 이렇게 올릴 때조차도 사실은 더 많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그쪽에서 저에 대해서 비방하는 영상들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표현이 없어요. 비판이 없어요. 게다가 저는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자신들이 정당한지 반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반박의 내용들은 전혀 없이 그냥 쌍욕, 막말, 난도질, 인격 조롱, 인격 비하, 인격 살인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뉴스와 논단 쪽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일절 안 합니다. 아, 참 웃기는 발상이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는 통합, 합동, 합신 등 교단의 전광훈 목사와 관련 이단성의 자료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이단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노회에서 총회로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의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헌의만을 갖고서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은 교신교단에서 결론을 내렸던 건 뭐죠? 합신교단에서 결론을 내렸던 건 뭐죠? 그 다음에 다른 교단에서 이단성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건 뭐죠? 합동이나 통합이나 이런 교단들도 전광훈 씨하고 교류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죠? 그러니까 뉴스와 논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글을 올리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 어떤 논리성, 객관성을 지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흠집을 내는데 제가 이단성의 자료로 김성한 목사님을 인용을 했는데 김성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안 목사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대해 합신교단의 김성한 목사의 글을 증거로서 채택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엉터리인 게요. 김성한 목사님의 어떤 글 같은 것들, 자료 같은 것들은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언급을 했을 뿐이고요. 대다수는 제가 성경적인, 신학적인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말에 어떤 영향력 같은 것들, 어떤 신뢰성 같은 것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치졸한 수단까지 쓰고 있는 거죠. 합신교단의 김성한 목사는 전 목사의 이단성을 주장하면서 전 목사는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있다. 김성한 목사는 전광훈 목사가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남은 것은 모세오경의 해설서라고 하며 나머지는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이다. 안혜한 목사는 합신교단의 김성한 목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건 일부분이라니까요. 내용은 두 번째 치더라도 김성한 목사는 합동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다. 요 논리도 웃겨요. 내용이 왜 두 번째십니까?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설서다. 이 자체가 이단적인데 왜 그 내용을 두 번째로 합니까? 그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거죠. 내용은 두 번째 치더라도 김성한 목사는 합동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증거 채택의 여부에 하자가 있다.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의 말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채증 법칙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전광훈 씨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본질인 거지
무슨 김성환 목사님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를 합니까? 증거로 채택하려면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연합단체의 통합이나 합동 등 대형교단에서 결론난 부분을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 김성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금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또 김성환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어떤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 통합이나 합동 등 대형교단에서 결론난 부분을 채택해야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대형교단에서 인정 안 하면 인정되는 겁니까? 대형교단에서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되는 겁니까? 작은 교단에서 말씀에 입각해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시해야 되고 짓밟혀야 되는 겁니까? 이런 회개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통합교단이 NCCK에 가입돼 있으니까, 감리교단이 NCCK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리고 WCC와 함께하니까 그러면은 NCK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WCC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감리교단의 중부연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탈퇴 결의를 했잖아요. 그죠? 교단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큰 교단이 옳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어긋난 건 어긋난 거고 아무리 큰 교단이 틀리다 해도 말씀에서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뉴스와 논단 관련해서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인지,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 분이 얼마나 희한한 분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번, 두 번 올렸을 때는 뭐 허접한 그런 곳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네이버 인터넷상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올리면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독일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